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제셔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신검 신살의 이야기의 유하입니다. 제가 의뢰를 받아서 여러 작품을 담당하게 했지만 오늘처럼 웹툰을 맡게 된 건 처음이네요. 여튼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신검 신살의 아이는 이번에 카카오 페이지에서 새로 연재하게 된 작품으로 제작진 측에서 제 작품 특유의 강렬한 효과를 눈여겨보시고 이번에 저에게 특별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신검 신살의 아이는 소년 액션 판타지 장르의 웹툰으로 요괴가 날뛰는 세상에서 시베지신의 선택을 받는 인간들이 인간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요괴들과 긴 혈투를 벌인다는 내용으로 주인공인 유아와 그의 친구 렌이 수많은 전투를 통해 성장해가며 시베지신의 힘을 갖고 세상을 구한다는 게 주 전개입니다. 오늘 만들 주인공 유아는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돼지 속성을 갖고 있다 보니 여러 액션씬에서도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등 시원한 타격감이 특히 일품입니다. 그러니 이런 능력샷물에 맞게 오늘 작품도 이런 주인공의 능력을 중점으로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이 되는 캐릭터부터 시작하죠. 오늘 만들 건 아무래도 건장한 소년이니까 살짝 마른데 조금 근육이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개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 소년 만화 주인공 체형은 신기하게도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잘 뛰어난 이게 생긴 뭐 그런 체형 있잖아요. 여튼 여러분들이 만화책 페이지 좀 넘겨보신 분들이라면 대충 어떤 느낌으로 몸매를 만들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어느 정도 몸매가 잡혔다고 하면 근육이 잘 드러나도록 상체에 피부를 발라줍니다. 복근이나 대흉근은 또 가장 잘 보이니까 이 부분은 잘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튼 이렇게 상체까지 다 만들고 나면 하체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발라주는데 물론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 테니 허벅지 위로는 검은색 바지를 만들어줍니다. 바지 같은 경우 미리 받았던 캐릭터 설정표를 보면 약간 슬림한 핏의 면바지이다 보니 옷주름이 들어간다는 것 빼면 피부 붙이는 거랑 거의 차이 없습니다. 다음은 무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무기는 생각보다 심플해서 만들기 좋습니다. 타격감 하면 무조건 나오는 무기 중 하나인 강목처럼 생겨서 정말 심플하게 각지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최대한 역동적인 포즈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잡힌 것 같으니 바지에 허리끈도 하나 붙이고 만들어 놓은 근육이 좀 도드라지도록 근육이 들어간 부분에 음영을 넣어 몸매가 더 부각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오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점퍼를 만들 차례입니다. 일단 클레이를 얇게 펴서 원단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원단 내부색은 회색이라 흰색면과 회색면을 겹쳐서 안팎으로 색이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걸 몸에 붙여서 옷을 만들어주는데 제가 왜 이 점퍼를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여기냐면 보통 인물의 역동감을 표현하기 좋은 요소가 바로 이런 오버핏의 옷인데요. 일단 이렇게 조끼 같은 형식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다 만든 뒤에 건조시킬 땐 이렇게 온갖 사물을 불러와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점퍼가 건조되는 동안 소매를 만들어보죠. 다행히 소매는 안쪽 원단색이 다르지 않아서 그냥 얇게 펴서 모양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소매 같은 경우는 동양풍에 맞게 펑퍼짐한 편이라 옷줄만 어느정도 잘 맞추고 난 다음에 똑같이 온갖 사물을 불러와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온갖 사물로 고정해놓은 게 좀 꼴상하긴 하지만 완전히 굳었을 때 모양이 또 잘 빠져서 이게 또 볼만하죠. 모양이 완벽하게 잡혔다면 이제 원작에 맞게 도색을 해주는데요. 옷 배색이 옛날에 유행했던 나가랑 티와 동일한 배열이라 소매 쪽 밑단을 제외하고 전부 꼼꼼하게 칠하고 밑단 쪽에 줄 두 줄 추가한 것으로 원작 디자인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다음은 머리를 만들 차례인데 제작진 측에서 원래 캐릭터의 모습인 이 얼굴이 아니라 이 가면을 쓸 모습을 요청하셨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스토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으니 똑같이 만들기 위해 양모 페일트를 잘라서 복슬복슬한 머리카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면에 늑대 같은 모습의 가면만 만들어주면 인물 전체가 끝납니다. 물론 아직 발을 안 만들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배경을 만들고 나서야 만들 수 있어서 일단 잠시 미루도록 하죠. 그럼 이제 배경을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LED를 켜기 위한 기본 회로를 만들고 배경 바닥판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전체적인 배경 컨셉을 설명드리자면 아무래도 장르가 무협 판타지 느낌이어서 이 분야에서 유명한 캐릭터들의 피규어를 많이 참고했는데요. 대부분 특징이 칼에서 검기가 뽑아져 나온 게 특징이라 저도 이런 국룰 같은 걸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렬함을 위해 LED를 설치하는데요. 뭔가 흙먼지 속에서 치는 번개 같은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 번개는 스트링 LED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튼 이렇게 연결이 다 끝나면 번개의 모양을 내기 위해 3D펜으로 LED를 감싸면서 모양을 잡습니다. 참고로 모양을 잡으려면 공중에서 저 간을 따라한 LED를 붙잡고 그대로 모양을 잡아야 하는데요. 저때 출력된 필라멘트가 손을 닿는 경우가 많다보니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열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맨손으로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장갑 하나 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여튼 번개가 다 완성되면 흙먼지가 퍼져나가는 궤도를 3D펜으로 기본 골조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갈라진 돼지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바닥에는 아이소핑크를 조각내서 하나씩 붙여주는데요. 땅이 갈라진 파편들은 어떻게 꼼수로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조각씩 붙이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파편이 일정하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니까 세심하게 계속 조절하면서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경 뒷부분에는 튀어나온 바위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잘 깎아낸 아이소핑크를 바깥 방향으로 퍼지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인물과 겹치지 않는지 잘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자잘한 바위 파편까지 다 넣고 나면 바로 바위에 거친 텍스처를 위해 모델링 페이스트를 발라 실제로 돌을 주워다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깔끔한 도색을 위해 서페이서를 한번 뿌리고 전부 사막에서 볼 법한 황색으로 도색해주면 도색을 하면 할수록 그럴싸한 느낌이 확 나죠? 하지만 단색으로 칠하면 기껏 하나씩 붙여놓은 바위 파편이 부각이 잘 안되니까 갈라져서 들어간 고를 위주로 어둡게 명화를 깔아주는 걸로 튀어나온 부위들이 확연히 눈에 띄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배경 작업의 마지막으로 퍼져가는 흙먼지를 붙일 차례입니다. 아까 만든 구조물에 탈지면을 찢어붙여서 아래에서 위로 팍 터져나가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닥과 똑같은 색으로 도색을 해준다면 격렬하게 퍼지는 흙먼지가 완성됩니다. 아 그리고 미리 만들어놓은 번개도 마찬가지로 칠해야죠. 불까지 들어오니 진짜 강렬하네요. 이
이제 정말로 마무리 작업을 해볼까요? 배경도 완성했으니까 여기에 맞게 발과 신발을 만드는데요. 신발은 슬리퍼이다 보니 발가락 하나하나 붙이고 그 위로 한 줄 덮어주면 간단하게 끝입니다. 그럼 모든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캐릭터는 그대로 배경에 완전 부착시키고 바닥판 근처로 검은색 클레이를 덮어 마무리하면 신검 신사래 아이 유화 완성입니다. 신검 신사래 아이의 유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웹툰을 잘 안 보다 보니 이런 느낌의 작품이 굉장히 신선하네요. 마지막으로 본 웹툰이 전자오락소대랑 각자의 디데이였는데 나중에 이번 신검 신사래 아이랑 같이 재밌어 보이는 건 없는지 한번 둘러봐야겠네요. 혹시 재밌는 거 알고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건 그렇고 오늘 만든 캐릭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작품을 접한 제 입장에서 스포일러 없이 작품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무협 판타지답게 세계관도 매력적이고 주인공의 묵직한 타격감 있는 액션이 정말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재된 김에 마저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